이번에도 상당히 재미난 또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my list 4라는 게 있죠. 요 녀석을 리버스를 할수 있어요. 리버스. 리버스 한 다음에 console log 해보죠. console log.mylist4를 합니다. 저장하면은 보다시피 순서가 여기 있던 것들이 다 거꾸로 뒤집혀서 나타나고 있죠. 그죠? 만약 숫자 같은 경우는 좀더 정확하게 보이겠네. let에서 mylist 5 equal 숫자를 좀 넣겠습니다. 2, 3, 4, 5.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한번 리버스 해보죠. 그래서 리버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mylist 5 console log 이걸 제가 리버스 안 했네요. 리버스 5를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 출력해 보면은 보는 것처럼 5, 4, 3, 2, 1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넣게 되죠. 재밌는 건 뭐냐니까 마이리스트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마이리스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리스트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있고 메소드들 중에서 그렇지 않고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버스 같은 경우는 원본을 통째로 바꾼다고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옮기가는 걸 트랜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트랜스 더하기 폼 더하기 에이션. 예. 그러면은 트랜스는 옮기간다. 그죠? 트랜스. 뭐 옮기는 거. 폼은 형태고 에이션은 동작이에요. 바뀌는 거. 원래 있던 것들을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죠. 원래 있던 원본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릿과 조인이라고 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조인. 이게 뭘 하는 건지 볼까요? 일단 마이리스트4를 스프릿 해볼까요? 마이리스트4를 스프릿 를 하려고 하는데 스프릿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좀안 돼요. 왜냐니까 스프릿은 스트링을 어레이로 바꿔주는 것이 스프릿이고, 그죠? 스프릿. 그리고 반대로 어레이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것, 요것은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조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리스트에다가 스프릿 포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니까 마이리스트 포는 이미 어레이잖아요. 그래서 어레이를 다시 어레이로 만들어 주는 건 없죠.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똑같이 반대로 얘를 조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인 하면 이번에는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뭔가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컨솔로그에서 컨솔로그 마이리스트 포 리스트 포 어디 갔나요? 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떤 변수에 한번 담아 볼까요? let my result 할게요. result 이거 해서 result도 한번 console log으로 해보죠. result 그죠? mylist4는 이미 여기서 console log으로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일단 다 주석칠해 놓겠습니다. 얘도 주석칠해 놓고 그죠? 얘는 안 되니까 일단 주석칠해 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 mylist4를 여기서 console log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조인한 다음에 그 결과를 result에 담아서 출력해보고 어쨌거나 그냥 mylist4를 join action 뒤에 지나서 한번 또 출력을 해보고 그죠? 여러 차례 출력해보는 거예요. 각각의 출력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도 출력하고 여기서도 출력하는지 두 군데서 세이브에서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주피터하고 두 개의 축구 나오고 이 경우와 그리고 이 경우가 동일하죠. 동일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저 저기 순서를 보면은 여기 있는 출력된 것이 첫 번째 녀석 이 녀석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출력된 것이 여기 있는 이 녀석이고 그리고 여기서 출력된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얘랑 얘랑 두 개가 동일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조금 전에 봤던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이었잖아요. 리버스 같은 경우. 리버스는 원본을 바꿔버렸죠. 그런데 저희는 원본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원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죠. 그러니까 어레이 메소드들 중에서 원본을 변형시키는 것이 있는 반면 원본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메소드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릿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지금 이 경우 리졸트에 담아둔 게뭐 있잖아요. 이것을 리졸트는 지금 이런 겁니다. 요게 지금 하나의 이거 전체 하나의 문자 열이에요. 스트링이에요. 요 녀석을 스프릿 할 수가 있죠. 하는데 그냥 스프릿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냥 줄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인용부호를 줬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result 스프릿 한 것을 뭔가 또 다시 담아 봅시다. let another result equal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console log에서 another resul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죠. 지우고 다시 한번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 녀석이고, 얘죠. 그리고 얘는 다시 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얘 셋은 같은 것이 됩니다. 조인과 스프리트는 정확하게 서로 반대되는 역할입니다.